원순씨의 서울 이야기. 서울 이야기. 캠퍼스 여름 방학이 찾아왔다. 장난 하나? 왜? 취업 준비랑 아르바이트 해야지. 조사 결과 대학생 10명 중 4명은 여름방학 동안 2학기 등록금 마련 아르바이트를 계획. 이에 서울시도 두 팔 걷어 방학을 맞이한 대학생들에게 사회생활 경험 체득 및 자신감 배양, 학비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모집. 7.4대 1의 경쟁률을 뚫은 626명의 학생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행정 업무 보조, 민원 안내, 홍보 활동 등 공무원이 수행하는 각종 업무를 지원했는데, 아니 어떻게 서울시 아르바이트를 지원하게 되었어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 어우, 숨마. 청소해야 돼. 아. 싫어. 아. 난 못 나가. 네가 가라 밖으로. 아, 이게 걸어가려면 위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그때그때 다 찾아놔야 돼요. 그러면 걸어서 버스 정류장을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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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겠니? 다음 정류소지. 누구야? 누가 서울시 아르바이트를 편하다고 했어? 제가 여기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저쪽이었는데, 한마당이라고 저쪽에. 거기서는 그냥 양똥 이런 거 치우고, 거기가 좀 더 쉽긴 했어요. 별로 옮겼는데, 여기는 많이 힘들어. 아무래도 여름이나 보니까 길거리 걸어 다니고 이게 건물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직접 찾아다녀야 되는 거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고. 아이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요. 아이들의 안전관리에 힘쓰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당연하지. 세상에 쉬운 일이란 없다는 점. 하지만 우리의 청춘들은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보다 더 뜨거운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미래 행복을 향해 무한 질주 중. 좀 힘든 면이 있긴 한데 아이들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힘도 나기도 하고요. 앞으로 어느 쪽으로 나갈지 먼저 경험을 해봐서 나중에 결정하는 데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소통 같은 거를 당연히 그냥 쉽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일을 하다 보면서 쉽지 않구나 이걸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아르바이트생들, 다음 시즌에도 참여하고 싶은 분야가 있을 텐데 설마 쉬운 일만 찾으면 아니 돼요. 서울시청에서 일하는 게 뭔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또 소방방재청 되면 또 여기 오고 싶어요. 서울시에서 분야를 체험하기 위해 현장 견학에 참관한 대학생들. 그들은 전공 관련 부서에서 그리고 본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를 원한다는데, 뭐 불만사항이 있으면 시장님께 속 시원히 말해봐. 시장님 아르바이트 기간 조금만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부탁드립니다. 주말이라든지 평일에 일하는 강도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시장님께서 많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반영을 해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7월, 타오르는 태양보다 뜨겁게 21일간 서울시에서 자신의 청춘을 불태운 626명의 청춘.
서울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선명의 청춘 서울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순간 이동을 해서 이 자리로 왔는데요. 아, 여러분 정말 한 21일이란 시간 동안 이렇게 다양한 경험으로 열심히 근무를 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순 씨의 서울 이야기 시즌 2 제10회 특별 MC를 맡게 된 서울시청 방송의 아나운서 전희원입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로 진행될지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 오늘 이 자리는 서울시와 서울시 자치구에서 뜻깊은 시간 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해 주신 약 600여 명의 학생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빛나는 청춘인 여러분과 많은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본격적인 토크 진행에 앞서서요. 청춘에 대해서 멘토링을 해주실 박원순 시장님을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시장님, 우리 학생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정말 반갑고요. 고생 많으셨죠? 네. 아까 뭐 치우는 학생 여기 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쪽을 택했어요?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아까 보니까 뭐 그렇게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고, 그런데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일단 이게 좀 높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그렇게 못해줘서 미안하고요. 네. 근데 그래도 기간은 늘려달라고 하셨죠? 네. 그거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장님과 우리 또 청춘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겠는데요. 시장님, 방학 때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 대학생 여러분을 모집하고 있잖아요. 그 취지가 어떤 건가요? 아마 이제 실무적으로는 우선 그 대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거기다가 하나 더 의미를 부과한다면 아까 누가 인터뷰하면서도 그런 얘기 했지만 사실 뭐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그 보수가 사실 충분치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적죠. 근데 이제 아마 이걸 현장에서 보면서 서울시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보고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서울시가 하는 일은 이 시민들의 삶의 모든 곳이 다 녹아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서는 도움이 됐었으면 좋았겠다. 여러분 정말 그랬나요? 네. 그런 의미가 저는 더 있다고 봅니다. 네. 목소리가 아주 크네요, 학생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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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대학생들은 시장님 아시겠지만 방학이 더 바쁜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도 해야 하고 또 벌써 뭐 3학년이 되면은 취업 준비 여념이 없으신데 또 청춘 사업도 하셔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말 치열하게 우리 젊은 학생들 20대를 보내고 계신데 아니, 같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혹시 서로 눈이 맞은 경우는 없나요? 이 자리에서도 있을 것 같아요, 시장님. 네. 오늘 이렇게 주인공인 여러분과 함께 즐겁고 뜻깊은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 시대를 사는 청춘 여러분의 메시지 그리고 서로에게 보내는 격려의 메시지 보내주시면은 방송 틈틈이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시장님께서도 우리 대학생 여러분에게 즉석 응원의 메시지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지금, 이 청년들, 그 자료는 25세부터 29세까지였는데,
이 실업률이 60%, 취업률은 40%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이웃 일본만 해도 거의 80%까지는 되는데,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이 청년들의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한가, 이걸 제가 뭐 그 자료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알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록금 마련하랴, 또 좀 고학년은 또 취업 준비하랴, 여러 고민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무한한 그런 책임감이라 그럴까, 죄송함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청년 창업이든 또는 취업이든. 그래서 일자리 박람회를 제가 10개를 나누어서 이렇게 매달 하나씩 그걸 구체화시켜서 따로 하도록 뭐 이렇게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근데 뭐 힘든 거를 힘들다고 늘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또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고, 이번에 여러분이 그 아르바이트 하신 것처럼 하다 보면 아마 좀 더 큰 자극도 받고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 또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가다 보면 뭐 좋은 일이 있겠죠? 네, 함께 해보십시다. 네. 네, 늘 청춘의 아름다운 꿈을 열심히 지원하고 계시는 박원순 시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힘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시장님, 아까 앉으셔서 이렇게 학생들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영상으로 만나보셨잖아요. 이 영상 보시니까 딱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네, 아니, 생각보다는 험한 일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 저는 책상에 앉아서 뭐 서류 정리하고 주로 그런 일 하시는 줄 알았는데, 현장에서 아이들 뭐 안내한다거나 아까 뭐 청소를 한다거나 온갖 잡다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짠했어요. 그리고 우리 옆에 앉은 우리 여학생하고 제가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 아까 큐레이터 학과라 그러셨죠? 그래서 예컨대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금 저는 세계적으로 박물관이 많은 도시, 그러니까 선진적인 도시일수록 박물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만약에 뭐 이제는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이 뭐랄까요, 공무원으로 여러분 오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로서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또 청년 창업센터 같은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뭐 아르바이트라기보다는 좀 더 본격적으로 취업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마 시장님 영상 보시면서 아마 20대 때 그 이렇게 젊은 청년들과 같은 시기에 그 시절들이 또 생각이 나셨을 거라 생각도 들어요. 네. 자, 짧지만 서울시에서 이렇게 일해본 느낌들, 아마 학생들의 다양한 모습만큼이나 아마 보람과 함께 다양한 추억을 또 마음속에 갖고 계실 텐데,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해본 소감, 느낌이 어떤지 좀 학생들한테 한번 듣고 싶거든요. 네, 시장님. 많이 듣고 싶네요. 그렇죠. 네, 시장님께서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 이제 청춘의 목소리에 답해 주실 텐데, 학생들께 마이크를 좀 넘겨볼게요. 서울시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점, 진솔하게 말씀해 주실 분,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어떤 분 계실까요? 저기 손을 제일 먼저 드는 분은 제가 나중에 사인을 해드릴게요. 네, 저 여학생, 네, 검은 상의를 입은 여학생께 마이크를 건네드릴게요. 네, 어떤 분야에서 일하셨고요? 일하면서 느낌 어떠셨어요? 저는 주소 전환 팀에서 일을 했는데, 그래서 동네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표지판을 찍는 일을 했는데, 되게 동네 알 수 없는 곳, 평소에 가보지 못한 곳도 가보고, 또 동네 주민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거라서 그거에 표지판에 대한 생각도 들어볼 수 있었고, 많이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일을 도와주는 역할이라서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정말 생각보다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알았고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시민들이 되게 불편을 겪는 것도 많이 알게 돼서 좋았습니다. 시민들의 불편과 그리고 공무원들의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수고 이런 것도 함께 동시에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또 느낀 점과 함께 시장님께 건의하고 싶으신 사항 있으신 학생 한번 손 좀 들어보실까요? 네. 와, 우리 앞에 자리를 잡고 계시는 멋진 남학생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공원 서울동물원에서 예, 아까 전에 당나귀 응가 치우시는 분이랑 똑같은 사슴 응가를 치우는 일을 했습니다. 네. 제가 느낀 점은요, 제가 평소에는 이제 밤을 새서 술을 마시고 첫차를 타고 친구들과 귀가를 하곤 했었는데, 제가 이제 동물원은 일을 아침 6시면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는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 반 첫차를 타고 이제 동물원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 느꼈던 거에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저랑 같이 술을 먹었던 친구들, 그런 이제 청춘들이 술을 마시고 이제 아침 첫 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얼마 전까진 저랬는데 나도 드디어 아침을 여는 사람이 되었구나. 예, 보람 많이 느꼈습니다. 네. 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제 한 부서에 있으면서도 같은 대학생들끼리 교류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도 대학생들이 5명 정도 있었는데도 이제 복지과에 있는 54명의 대학생들이 서로 잘 모르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은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그 새벽을 마감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벽을 여는 사람이 됐다는 표현이 아주 너무 여러분 대단했죠? 네, 그렇게 생활인이 돼가는 겁니다. 아주 기특한 예. 학생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동물원 같은 경우도요, 제가 이번에 그 서울시청이 이제 조직 개편을 하면서요, 그 동물복지과 같은 그런 부서를 지금 하나 만들 생각이거든요. 과거에는 뭐 제대로는 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아까 이제 동물원 이런 경험을 하셨는데 새로운 일자리들이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이제 애완동물을 많이들 키우고 그것도 서울 시민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됐잖아요. 또 아까 그 앞에 말씀하신 여학생의 경우에도 이렇게 현장에 가보니까 참 많은 걸 느낄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대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로 나가면서 여러 뭐 취업 준비나 이런 거 하시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또는 인턴을 한다거나 뭐 수습 사원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시고요. 그게 결코 반드시 낭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에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자신에게 굉장히 그 이렇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리고 또 나중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늘 현장에를 가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뭐 그 치우는 거 포함해서요. 네. 네. 자, 이제부터는 여러 가지 또 질문과 답변 주제를 갖고 시장님과 한번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자유롭게 질문인 학생 여러분께서는 손 들어주시면 될 텐데요. 손 드시고 시장님께 질문하시면 시장님께서 바로바로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시정에 대한 질문도 좋고요. 또 우리 청소년이나 또 청년 여러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건의도 좋고 아니면 여러 가지 시장님께 궁금하셨던 점 자유롭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학생 손을 소심하게 들어주셨는데요. 마이크 잡고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김다정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손을 들게 되었는데요. 제가 서울시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무원분들끼리 하시는 말씀 중에 서울시 사업은 4년짜리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오세훈 전 시장님이 하시는 사업들을 지금 시장님께서 중지하시거나 다시 재검토하시는 사업들이 많으신데 지금 하시는 사업들 중에서 예를 들면 서울 성곽복원이나 복지 예산 증액 그리고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과 같이 시장님의 관심과 그 많은 사람들의 그 관심이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또 여당이 바뀌어서 다른 분이 시장이 되면은 끊길 수도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대비를 하고 계신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제가 시장을 계속 하면 되잖아요. 아니, 네. 그거 아마 기자들이 들으면 굉장히 큰 기사 돼요. 그래서 그건 농담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이 서울시 여러분 경험하셨지만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거를 새롭게 어떤 시장이 왔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다 바꿔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낭비가 되는 게 많죠. 그래서 웬만하면 업무는 계속 연속성을 갖고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예컨대 제가 와서 보니까 그 이제 오 시장님이나 그 이전의 시장님들이 벌려놓았던 일 중에서 그때는 경기도 좋았고 뭐 돈을 막 쓰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저는 보니까 채무가 그건 한 20조 정도, 20조 원의 채무가 있어요, 서울시가. 그러니 무슨 일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큰 돈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더 못하고요. 또 하던 것도 접을 수 있는 거는 접고 그 대신 돈은 적게 들어가면서 굉장히 효율성이 높고 또 시민들의 어떤 행복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골라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예컨대 서울 성곽 같은 거는요. 저도 서울에 40년을 살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걸어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유산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조금만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복원하고 유네스코에 등록하면 관광객을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끌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또 아까 뭐 예를 드셨죠? 예? 아, 반값 등록금. 그것도 여러분 꼭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네. 저는 그거 하면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이 다 따라할 줄 알았더니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네. 그래서 하나의 모델을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 시립대학교 등 반값 등록금 하는데 한 182억 정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뭐 서울시 재정에 비해서 못할 것도 없다. 우리가 뭐 여러분 건물 하나 짓는데 막 서울시청 청사 짓는데 2천억 들어갔고 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만드는데 한 5천억 들어갔고 우리가 중단은 했지만 그 저쪽 어디죠? 저 노들섬에 그 저 오페라하우스 짓는데 한 6천억 정도. 그러니까 그거 줄이면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는 서울 시내 막 큰 이런 어떤 요란한 건물도 물론 그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거 못지않게 이 시대에 너무나 지금 고통받는 우리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조금은 더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저는 미래를 위한 투자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은 아마 차이가 있을 텐데 잘했죠? 네. 시장님께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또 질문 받아볼게요. 네, 저기 번쩍 손든 남학생. 예,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전 목동에 살고 있는 대학생이고요. 저는 이제 그 등록금에 관해서 건의하고 싶어서 손을 들었는데 이제 아까 그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얘기를 좀 하셨는데 지금 그 시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대학 특히 이제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등록금이 정말로 비싸거든요.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만 해도 거의 400대 후반이 지금 한 학기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결코 적은 돈도 아니고요. 사실 이게 이제 서울시장님한테 드려야 되는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그 물론 모든 대학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일부의 대학에서는 어떤 학생들의 등록금을 횡령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불순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이 등록금이 올라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하고 싶은 거는, 이 서울시니까 서울 소재 대학을 대상으로 어떤 저 특별 감사팀을 좀 꾸려가지고 정말 네, 본격적으로 그러한 어떤 사학의 어떤 횡령이나 이런 것에 좀 칼을 빼들었으면은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그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아니 이런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것도 결국은 등록금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불행하게도 서울시장이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하나의 모델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시립대학교 그 등록금 반값 등록금을 시행했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외국에 이렇게 나가보면 유럽 쪽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등록금이 없거나 아주 쌉니다. 그리고 예컨대 제가 이번에 남미 브라질을 다녀왔잖아요. 거기도 등록금이 없어요, 대학에. 그러니까 브라질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도 더 아직 경제적 형편이 낮은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결단의 문제다. 심지어는 제가 이런 그쪽에 있는 보건소, 시립병원 가보니까 뭐 이런 병원 비용 이런 게 또 하나도 안 들어요. 완전 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그런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그것은 한 사회가 결단하기에 따라 달렸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시립대학교 할 때도 뭐 182억 원, 물론 어찌 보면 또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이 대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마음대로 공부하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일인데 그 투자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선거를 잘하셔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어떤 학생께 또 질문을 받아볼까요? 네. 질문을 일어나서 큰 소리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님께 궁금한 점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자, 맨 위층, 2층에 계신 학생. 네. 네. 안녕하세요. 잠시 일어나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 행정학과 재학 중인 대학생 김지선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시장님이 서울시 부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서울 메트로도 지하 상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후죽순 상가만 생길 뿐 시민에 대한 공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종로 상가만 해도 5개 가게가 1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생겼지만 어디에도 시민이 앉을 곳이 없습니다. 이런 점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일하는 곳에는 휘드롯 입는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적었는데요. 어른분들은 반바지를 입고 회사에 출근한다는 대한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한 개량 한복 같은 것을 맞춰가지고 전통도 살리고 그런 방안이 어떨까 한번 건의해보고 싶습니다. 잠시 한번 질문을 좀 확인해볼게요. 아마 위에 있어서 그런지 조금 소리가 좀 울렸거든요. 첫 번째는 그 지하철 지하 공간, 그 시민들 공간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건의사항 맞나요? 네, 지하 상가 많아지지만 네, 앉을 곳조차 없다는 거. 그러니까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참 부족하다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뭐 개량 한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공무원 여러분이요? 네, 네. 개량 한복을 입고 근무하는 건 어떻게 했느냐? 네. 우리 공무원들이 좋아할까 잘 모르겠네. 네. 근데 사실 제가 오늘은 여러분 만난다고 제가 이러고 왔지만, 저거 반팔 반소매 그 쿨비즈 시원차림 제가 그 뭡니까 패션쇼에 나가서 입은 거 여러분 보셨죠?
지금 그렇게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 편하게 복장을 입고 얼마든지 일할 수 있도록 그 민원 부서나 이런 게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뭐 서울시 공무원 전용훈 씨 다음에 한복 그 한번 제가 제일 먼저 한번 입어볼까요? 시장님. 예, 아 그러면 네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아까 지하철에서 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간을 많이 만들자고 하는 건 참 좋은 제안이네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지하철 시민개혁단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요. 지하철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또 다양한 이런 그 이 뭐랄까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좀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전해주세요. 네. 그래서 거기에 뭐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만드는 거를 고민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이제 지하 공간이라는 것 때문에 안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 그래도 한번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면 좋을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의자 같은 걸 조금 더 많이 만든다든지 뭐 휴게실 같은 이런 걸 조금 더 많이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좋은 아이디어 주셨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에 건의하시고 싶은 내용이라든지 또 시장님께 개인적으로 궁금하셨던 점 이 자리에 통해서 질문하셔도 괜찮거든요. 네, 여학생분께 마이크 건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정치학과 1공학번 정다운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이번에 우선 저 시장님께 말씀드릴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우선 택시물류과에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택시물류과에서 이제 택시 업체 경영 실태조사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이제 모든 이제 운송 업체에 대해서 이제 뭐 설문조사를 한 게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운송 이제 사업자나 아니면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건의사항을 제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입력을 했는데요. 가장 많았던 건의사항이 전액관리제 폐지에 대한 얘기가 많았었고요. 그리고 저는 맨 처음에 택시가 대중교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대중교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뭐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업체들도 많았고 이제 그런 뭐 LPG값 상승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운유 대수도 많이 늘어났다는 이런 고충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시장님께 그런 요구 많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 전에 한번 제가 시장님께 조금만 더 이제 신경 써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점인데요. 이제 보통 이제 시장님께 이제 전시 행정을 하는 이제 뭐 쇼맨십 행정인이다, 뭐 쇼맨십 정치인이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들리고 있어요. 특히 뭐 수시장님을 이제 비판하는 이런 여론에서는 그게 좀 이제 중심적인 여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한 이제 원순 시장님의 네 시장님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네,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 택시를 평소에 계속 타고 다니세요? 바쁠 때는 네 맞습니다. 그 택시가 이제 우리 서울에서 이렇게 전체 그 수송 분담률이 한 6% 정도 돼요. 그 뭐 어떻게 보면 지하철이나 버스에 비하면 굉장히 낮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적은 게 아니죠. 그래서 사실 저는 택시의 경우에는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요금을 좀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또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 택시 업계에서는. 근데 이제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올리면 시민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그 올리는 게 문제고. 또 대중교통이 아니다.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 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좀 올려도 괜찮을 것 같고. 말하자면 택시의 그 기능이나 성격을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참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래도 뭐 방금 말씀하셨던 전액 관리제를 하고 그 택시 기사 아저씨들이 월급처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것이 큰 방향이긴 한데 또 그렇게 하면 또 업계에서는 조금 그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대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보면요.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머리가 나중에 한 몇 년만 더 하고 나면 없어지게 돼 있더라고. 이렇게 고민이 많아요. 이게 어느 하나를 100% 지지하는 게 없어요. 다 그냥 찬반 양론이 있고 그것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걸 이른바 갈등 조정자로서의 위치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시민들하고 이런 걸 많이 소통하고 전문가들이나 이해관계자들하고도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결정해 간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시민들을 가능하면 많이 만나고 많이 얘기 듣고 그럴 생각인데, 그래서 이제 트위트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 아시죠? 네. 그게 쉬운가요? 네. 시민들하고 거의 실시간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때는 뭐 무슨 맨홀 뚜껑이 열렸는데 그거 왜 빨리 안 고쳐주냐고. 그러면 제가 아, 이거 담당자 빨리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그날로 딱 가서 고칩니다. 그러니까 아마 세계적으로 유일한 트위터 행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공무원들은 죽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실시간대에 이런 피드백이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과거하고는 이제 달라지고 있는데요. 뭐 부작용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는 저는 그건 좋은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쭉 해도 괜찮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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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님과 트위터로 실시간으로 소통하시면서 좋은 의견 주셔도 좋겠고요. 자, 오늘 또 이렇게 마련된 특별한 자리니까 여러분 또 질문,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앞에 있는 여학생, 이렇게 예쁘게 손을 들어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 뒤에도 계셨는데, 먼저 하시고, 귀하십니다. 네, 네. 저는 앞에 말씀하신 분들처럼 막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그냥 평소 다니면서 궁금했던 건데, 서울시 버스 정류장은 분명히 금연구역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근데 버스 정류장에 있는 휴지통에는 재떨이 이렇게 담뱃재에 떨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부분이 전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시정해야 된다고 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예, 아주 작지만 또 중요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담배, 우리가 금연 정책을 펴면서 또 재터리를 두면 그게 모순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게 또 쓰레기통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이 있으면 사람들이 자꾸 이제 버리거나 또 그 옆에 이렇게 버리게 되니까 아예 쓰레기통을 많이 만들지 말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쓰레기통을 너무 자주 두는 거는 안 좋고요. 멀리 떨어져서 어쩌다가 있는 게 좋겠다. 근데 쓰레기는 자기가 만들면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가거나 자기가 처리해야 된다 이런 원칙인 것이고, 그 다음에 다만 금연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우리나라의 지금 이 남성의 사망률 1위는 그 폐암입니다. 그리고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이 흡연이잖아요. 그래서 또 흡연은 본인이 피는 사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 간접흡연 피해도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재터리를 없애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담배 피는 사람 미안해요. 네. 네, 아까 뒤에 질문 못하신 여학생분, 남학생이었나요? 여기요. 네, 일어나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시청 행정과에서 일했던 김세연이라고 하는데요. 시장님께서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다거나 20대 때 꼭 다녀와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나라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사실 이제 여러분들 뭐 굉장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해외 여행 가기가 참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든 좀 부모님 좀 이렇게 뭐 이미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는데 뭐 네 아니면 또 주변에 이렇게 모금을 해가지고 해외 여행은 좀 사실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은 이렇게 좋은 호텔에서 잠잘 것도 아니고 제가 아는 어떤 후배는 뭐 예를 들어서 따뜻한 나라에 가면 막 이런 뭡니까 바닷가 같은 데서 그냥 비닐로 이렇게 코만 숨쉬게만 하고
왜냐면 모레가 밤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자면서도 다녔대요. 저도 그 시민운동 하면서 제네바에 가면 이게 굉장히 비싸잖아요, 물가가. 그래서 호텔 못 자요. 그래서 공원에서 잠자고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낭여행 같이 정말 돈은 가장 적게 쓰면서 이렇게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은 막 아르바이트 하고 다니면서도 여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1, 2년 사회에 사실 조금 늦게 나와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는 뭐 1년이라도 늦게 나오면 굉장히 초조해지잖아요. 친구가 막 취직해 있고 나는 아직도 이렇다 그러면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는데 뭐 그러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2년 정도 정말 자기 전공과 관련된 쪽을 쭉 다니면서 좀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든지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것도 방법이고 뭐 그런 거 없이라도 다니면 참 도움이 돼요.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해외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37에 처음 저는 해외를 갔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로 이제 한번 가기 시작하니까 또 자주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한번 가면 저는 너무 많은 걸 배워오게 돼갖고요. 가끔 걱정이 되더라고요. 야, 이거 내가 이렇게 비싼 중요한 아이디어를 가져오는데 혹시 비행기가 제대로 뜰까? 이런 걱정도 생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다녀보시면요, 얻을 게 굉장히 많은데 이제 뭐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가시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조사해갖고 이렇게 다니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유럽에서는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선진적인 도시들이 많으니까 그런 데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또 우리보다 좀 못한 나라들에는 또 그걸 통해서도 참 많은 걸 배워요.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래서 나라마다 다 다른 걸 우리가 배우게 돼 있거든요. 네, 그거 제가 다 얘기하려면 여러분 따로 나를 잡아야 됩니다. 네, 다음에 한번 따로 초청을 해주세요. 네. 네. 네, 작은 돈이지만은 서울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모은 돈, 뭐 여러분도 용돈 받은 거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서 다녀오는 것도 의미가 있겠네요, 시장님. 그렇죠? 그거 갖고는 내가 보기엔 일본도 못 갈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겠네요, 그렇죠? 수영해서 갈라면 몰라도. 네, 박태환 선수처럼 수영 잘하시면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질문 답변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또 재밌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시장님께 해주시고 싶은 말 적으신 것들도 참 많거든요. 이 중에서 몇 가지 시장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시겠고요. 그리고 SNS에 올라온 글들을 좀 몇 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시아님도 갖고 계시는가요, 혹시? 네. 네. 예, 제가 받은 거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첫 질문부터 날카로운 지적. 그리고 위트 있는 시장님의 답변하고 아주 좋다는 이렇게 웃음 표정을 해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아나운서님 어떻게 종료해 주세요. 이 말은 저한테 스태프분들이 지시해 주시는 멘트겠죠? 네. 네, 그리고 학생들이 왜 이렇게 스마트한 걸까요? 저 살기 바빠 주변과 서울시에 신경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게 창피하네요. 아마 이렇게 오늘 참석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 내는 또 학생들 보니까 아, 나도 또 이렇게 많은 생각을 갖고 고민해봐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시아님도 받으신 것 중에 좀 그러니까 인상 깊은 서로 많이 참 아까 왜 이렇게 각자 다른 부서에서 일하다 보면 서로 만날 시간도 없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또 어울리는 시간을 다음에는 꼭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예, 저 포스트잇에 마팔 부탁드렸는데 허허허 마팔이라니. 근데 시장님 좋아하는 음식이 뭐세요? 예, 제가 다 좋아해요. 네, 그런데 네. 저기, 보니까, DD 다운이라고 쓰신 분이네요. 제가 마플 꼭 갈게요. 네. 그 다음에, 진 KN이라는 분인데요. 2012 서울시 대학생 알바와 서울시장의 특별한 이야기 나눔 현장.
전 세 개나 붙였답니다. 아유, 이거 뭐 세 개나 붙이셨네요. 네. 네. 아, 네. 네. 그리고 뭐, 시장님 예. 뒤에 또 뒤에 것도 한번 볼까요? 원순 씨에게 바랍니다라고 네. 아주 색색 깔로 알록달록하게 예. 이렇게 또 많이들 붙여주셨어요. 예. 시장님도 몇 개 좀 이렇게 예. 떼셔서 그러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예. 제일 힘드셨을 때 어떻게 버티셨나요? 네, 여러분 힘들 때가 인생에는 참 많아요. 저는 그 대학교 1학년 때 여러분 잘렸어요. 그때 학생 시위에 참여했다가 학교 잘려서 거의 한 4, 5년을 학교를 못 댕겼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었죠. 근데 이제 어느샌가 그 고통스러운 세월은 가게 돼 있고요. 또 그것이 나중에는 오히려 추억에 남는 시간이 된답니다. 그래서 너무 예컨대 힘든 상황이 올 때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걸 견뎌내시고 뭔가 극복하고 나면 오히려 그게 나중에 큰 어떤 자신의 용기를 의지를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시장실도 더우신가요? 너무 더워요. 네. 저 시장실 저 혼자 있을 때는요, 문 닫아 걸고 제가 런닝 바람으로 있습니다. 모르셨죠? 다음에 제가 트윗에 사진 찍어서 올릴게요. 네. 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시장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올려주신 글 보시는 네. 동안에요. 여러분 그, 나에게 청춘은 무엇 무엇이다. 나에게 청춘은 땡땡땡이다. 무엇 무엇이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스스로 내리셔서 한번 잠시 적어주시고요. 시장님이 여러분 적어주시는 동안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의 또 의견들 또 읽어주실 거예요. 네. 시장님이 러닝 입으신 사진은 또 며칠 뒤에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역시 제일 관심이 많은 게 등록금인 것 같아요. 여기도 반값 등록금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더 많이 해달라. 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거의 비정규직이 비공식적인 통계까지 포함하면요. 거의 한 절반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 비정규직의 피해자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걸 제가 우리 서울시 공무원부터 바꿨잖아요.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순 씨에게 정치란 이렇게 물으셨어요. 글쎄,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기는 쉽진 않은 것 같은데요. 결국은 시민들의 행복을 더 많이 만들어드리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딴 데도 볼까요? 여기는 국회는 빵빵, 그 밑에 공공기관은 더워 죽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더운데서 고생을 많이 하셨군요. 아니, 국회만 빵빵 틀어놓고, 이거 안 되겠네요. 예. 부서별로 업무량 편차가 심합니다. 그 탈 부서 어떻게 할까요? 예. 맞습니다. 서울시가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게 행정이라는 게 이제 계속 바뀌니까 몇 년 사이에 어떤 부서는 일이 많아지고 어떤 부서는 그래도 조금 덜해지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끊임없이 업무 조정을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소재 대학교 편입학 정원을 늘려주세요. 이거 다른 대학은 힘들 것 같고 시립대학교는 제가 한번 건의를 해볼게요. 네. 여러분 강태공이 오랫동안 기다렸거든요. 아마 기다리면 여러분들의 평생의 동반자도 나타날 것이고요. 또 좋은 일자리도 나타날 것입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하기도 하죠. 나에게 청춘이란 이끌림이다. 예, 와, 너무 좋은 말이네요. 아니, 평소에 미리 생각을 다 해왔던 거예요? 우연히 생각을 했어요? 그냥 청춘은 갑자기 떠오르는 그런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혹시 이끌리는 사람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 있는 모양이네요. 예. 그 아까 우리 저기 전 의원 아나운서가 그 말씀 하셨잖아요. 청춘 사업이라는 말씀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여러분, 이렇게 연애한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사람이 이렇게 성숙해지고 또 한 단계 더 깊은 어떤 그 감성이라고 할까? 그런 걸 또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건 돈도, 요새는 또 돈도 들겠구나. 데이트 비용이. 아, 참.
네. 그다음에 예. 자 우리 학생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드신 여러분이 적으신 청춘의 정의를 번쩍 들어주세요. 한번 크게. 예. 자 여러분이 예. 정의하신 청춘이 아마 지금 이 시점 여러분에게는 모두 진실이고 예. 또 정답일 겁니다. 하지만 예. 여러분이 만약에 적으신 정의가 혹시 걱정이라면 여러분의 예. 더 남은 청춘 중에 반드시 긍정으로 바뀌실 거고요. 그 예. 과정에 시장님께서 많은 예. 힘을 주실 겁니다. 자 시장님,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청춘의 정의는 어떤 건가요? 청춘은 무엇이다? 아니 근데 방금 너무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네. 청춘은 설렘이고 이끌림이고 두근두근 한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 이렇게 나이는 들었지만요. 젊잖아요 제가. 젊습니다. 네, 왜냐하면 늘 열정이 있고 그런데 그게 바로 청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능하면 오래 간직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시장님, 네. 우리 청춘을 이렇게 정의하면 어떨까요? 시장님 늘 마음이 젊으시잖아요. 청춘은 늘 젊음이다. 예. 이렇게 정의하고 한번 같이 외쳐보면서 네. 오늘 이 뜻깊은 시간 마무리해보는 거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시장님이 선창해 주실까요? 그러면 제가 청춘은 하면 여러분들은 젊음이다. 이렇게 할까요? 네. 그러면 일어서서 하시죠. 네,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셔서. 예. 제가 여러분 크게 외치겠습니다. 청춘은 젊음이다. 다시 한번. 청춘은 젊음이다. 젊음이다. 네, 여러분 늘 젊고 행복하시고 많은 기회를 만드세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장님께서 다음에 또 이렇게 임박한 일정이 있으셔서, 이동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앞으로 청춘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실 시장님 큰 박수로 응원 한번 보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시장님께서는 여러 채널과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세대의 다양한 계층의 서울시민 여러분과 늘 소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빛나는 청춘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 아마 또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남았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여러분께서 더욱더 힘을 내서 꿈을 키워가시는데 또 많은 추억이 되는 그런 뜻깊은 시간으로 기억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련한 원순 씨와 그리고 대학생 여러분이 함께한 토크 시간 끝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앞으로 서울시의 많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또 여러 가지 좋은 정책에 많은 아이디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